그래서 3코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타. 자, 12번째 서밋이죠. 자, 되게 이제는 이 서밋도 되게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리퀴드 오지 시드 이 두 팀의 경기가 이제 오늘 이제 이전제 경기 중 첫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만 끝나면은 이제 매치 하나만 남기게 되고요. 대략 한 뭐 오늘 12시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일도 새벽 1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고 매치 수가 오늘이랑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세 4일간 진행되는 도타 서밋 그 1일차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지시드 쪽의 배는 슬라다. 보통 이제 다른 오프레이너들도 많이 견제를 하는데, 자, 슬라다와 벌목군 그리고 이제 고대용운이 빠지고 있고요. 리퀴드는 이제 공어령과 메드사 그 트롤 전쟁군들을 뺀 이후에 아까 한번 재미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과시멧돼지 그리고 2호를 가져옵니다. 아까는 뭐 빛의 소호자긴 했지만 굳이 빛의 소호자를 여기서 먼저 꺼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 2호가 나왔는데 리퀴드는 이제 2호와 함께 연결되는 다른 영웅들도 많이 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시멧돼지는 일단은 페이크의 가능성까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지시드의 첸픽. 자, 오지시드의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처음부터 가능한데 바이퍼! 자, 가시멧돼지에 대한 정말 확실한 해법을 일단 꺼내 들고 오긴 하는데 첸과 바이퍼, 레인전에서부터의 압박에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이 두 개의 영웅들을 바로 끌고 나오는데, 자, 바이퍼 정말로 재미있는 영웅인 만큼 재미있는 아우 진짜 재미있긴 해요. 일단 바이퍼 진짜 이거는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영웅인 만큼 자,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됩니다. 바이퍼 진짜 재미있는 거 맞고요. 네, 재밌습니다. 여튼간 이제 팀 리퀴드 가시멧돼지와 2호 꺼내든 상태에서 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오지시드 상대로 일단은 바이퍼의 레인전, 첸의 레인전, 그리고 바이퍼가 서폿을 쓰일 때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일단 캐리부터 빼주고 있습니다. 슬라크, 가시멧돼지를 좀 보호해주는 픽을 가야 되는데 가시멧돼지로 바로 이전 게임에서 승리한 건 좋았는데 이제 1픽으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또 뱀픽 단계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오지시드가 어떻게 찌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지시드는 이제 다섯 번째 금지의 영웅을 가져와야 됩니다. 2호와 함께 뭐 활용될 수 있는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호 자이로, 2호 타이니 다 쓰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가시멧돼지가 나온 이상 아직까지는 이제 미케 선수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미드레인에서의 바이퍼를 좀 지켜줄 수 있는 픽이라든지 자, 천급 검사를 그냥 빼버리네요. 2호 자이로도 빼버리고 천급 검사까지 배제하면서 오프레이너 픽풀을 조금 더 줄여줍니다. 자, 복시 선수 일단 슬라다 벌목군 그리고 천급 검사까지 배제가 되고요. 자, 환영창기사까지 빼주면서 일단 가시멧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캐리 픽풀 그리고 메두사와 트롤 전쟁군주와 함께 도합 4개의 캐리들을 제거해주고 있는 리퀴드인데 자, 리퀴드가 이제 먼저 픽을 가져올 때가 됐죠. 2호 가시멧돼지 이거 함께 다닐 수 있는 뭐 예지자 뽑아주는 것도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일단 바이퍼라는 영웅 자체가 마법 데미지를 기반으로 억누르는 영웅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예지자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일단은 한 번 더 예지자 뽑았다가 지금 리퀴드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2호랑 예지자를 자신들이 보여준 분명히 오늘 보여줬었는데 왜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예지자에 대한 카운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진술사로 진행하네요. 일단 2호 지진술사로 조금은 안정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아까 보여줬던 타이가 선수의 무지막지한 타이밍 뭐 지진술사의 스턴이면 스턴 균열 또한 각도가 매우 잘 들어갔었고요. 초반 로밍 동선 또한 깔끔했기 때문에 자 2호와 함께 경기의 내적 외적으로 좀 도맡아 줄 그림 뭐 지진술사가 오프를 가든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태엽장이라는 카운터 그리고 바로 박쥐에서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박쥐에서 오프로 확정을 짓는 느낌이죠. 자 그럼 세이프의 가시멧돼지 오프의 박쥐기수 2호 지진술사 서포트 듀오로 보이는데
자, 오지시드는 일단 코어픽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만 첸과 함께할 서폿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박지수가 나온 만큼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픽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오늘 이지가 썼던 아바돈, 물론 오프코어였지만 아바돈도 있고 뭐 복수홀령도 있고요. 복솔령까지 빼고 나면은 뭐 자신들이 예지자를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지시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면은, 글쎄요. 자, 어떤 그림으로 또 밀고 들어갈지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지시드가 이제 여러가지 픽들을 활용하긴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환영창기사와 이제 요새사의 픽률이 좋지가 않은 가운데, 여기서는 뭐, 그림 스트로크까지도 충분히 오지시드의 픽풀 안에 있긴 하고요. 자, 고민 끝에 컨카. 저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오지시드가 이제 썬더 프레데터 상대로 첫 번째 경기 패배했다가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컨카가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지션이 조금씩 애매해지긴 하는데, 일단 태엽장이 5프레인 정도까지는 확고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모르죠. 태엽장이 4번, 최근 들어도 3번 4번의 구분이 많이 희미한 가운데 얼굴홈 전사 빼주면서 컨카와의 연계 혹은 바이퍼의 이런 황천 극독을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굴홈 전사라는 영웅 자체가 워낙에 하드캐리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 계속해서 견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벤이 전부 다 끝난 리퀴드, 오지시드는 마지막 한 장의 벤이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드 영웅 벤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미드 2번 영웅을 어떻게 빼줄 것인가. 바이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영웅들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뭐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리퀴드, 박주기수와 지진술사, 정말 한타겟이 어마어마하고 이 둘의 스턴을 통해서 2호 재배치를 끌고 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특히 가시멧돼지 2호라고 했을 때는 가시멧돼지가 슬로우는 있지만 확실한 스턴이 없기 때문에 한타겟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지시드는 일단 컨카와 바이퍼, 이 둘의 픽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코어 픽들이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바이퍼야 뭐 아주 잠깐 서폿을 쓰였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항상 코어였고, 컨카 서폿이라는 가능성을 항상 뭐 담아둬야 되긴 합니다만 뭐 첸 컨카가 그렇게 안정적인 서폿으로 보이진 않죠. 폭풍령 벤 그리고 가면무사 보여줍니다. 태엽장이가 3번일지 컨카가 3번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퍼도 3번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어느 레인으로 어떻게 맞춰야 할지, 오지시드 쪽에서 꽤나 욕심이 그득한 것 같긴 한데 모플링이 등장합니다. 2호 모플링도 나쁘지 않죠. 미케 선수의 모플링, 미드 쿼리퍼 선수의 가시멧돼지로, 복시 선수의 오프레인 가시멧돼지의 쿼리퍼 선수가 미드 박쥐기수로 한 번 더 꼬아줍니다. 자, 마다라 선수가 이러면 미드레인에서 맞춰줄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지프릭 선수가 서폿 태엽장이, 그럼 컨카 미드? 내지는 컨카 오프?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팩스 선수가 첸 골라주면서, 자,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긴 한데 오지시드 쪽에서는 마치 이제 양날의검 느낌이죠. 공격력을 매우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만 레인전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초중반까지 어떻게 엮어갈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체시 선수가 컨카, 일단 미드 컨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정적일 것 같긴 하고, 지배 선수의 바이퍼 오프에서 아마 첸의 도움 받아가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혹은 태엽장의 바이퍼도 가능하긴 하고요. 아예 3레인에 붙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 뭐 방법이긴 한데 가시멧돼지 상대로 가면무사 붙이는 건 그렇게 좋아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가면무사 챈 태엽장이가 상대 역삼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갈지 봐야겠습니다. 포지션 자체에 맞춘 픽만 있을 뿐이지 아직 그 레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로 좀 레인 장단점 갈리는 부분이 극명하게 있는 영웅들이라서 박주기수 상대로는 가면무사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시멧돼지는 뭐 바이퍼 상대로 서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모플링 또한 컨카 상대로 레인전 서는 거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지 시드와 리퀴드 둘 다 재미있는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마다라 선수 캐리 가면 무사 골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서는 아까는 캐리였지만 이제는 오프레인인 가시메테즈가 등장하고 있고요. 다만 오프레인으로서의 가시메테즈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튼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오지 CD의 경기이기도 하고요. 사운드 문제로 약간 퍼즈가 걸려있는데 팀 리퀴드는 오늘 저희가 보는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플라틱 상대로 두 번 경기에서 2패 그리고 클라우드9 상대로 두 번 경기에서 2승 거뒀는데 팀 리퀴드 과연 여기서 2승 2패 기록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오지 시드가 꽤나 물론 이제 썬더 프레데터 상대로도 1대1 비기긴 했지만 2지 상대로 또 한 경기 가져온 팀이기도 하거든요. 자, 시작하자마자 2호에게 일단 팁을 주면서 시작하는 마다라 선수. 자, 스틱을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쥐기술에다가 가면무사 최대한 붙이려는 느낌으로 보이고요. 자, 바이퍼가 세이프 그럼 컨카 미드라고 할 수... 아, 미드 가면무사. 아, 그러니까 미드 가면무사로 박쥐기술에 붙여주고. 그렇죠. 바이퍼와 컨카가 어디로 갈지 봐야겠네요. 아마 컨카를 세이프해서 키울까. 일단 전부 다 일단 가면무사는 아예 마법 지팡이로 업그레이드 했고 바이퍼를 제외하면 전부 다 마법 막대를 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들이 첸 또한 스틱을 빠르게 준비해줄 생각인데 컨카랑 가시메테즈면은 맞상대가 될 수 있고 사실 박쥐기서 상대로 이 가면무사만 붙일 수 있다면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오지 시드 같은 경우는 채시 선수 벌목도끼 들어주고 있고요. 자, 박주기수는 바로 바실리우스의 반지를 준비하는데 리퀴드 이번에 4명이 일단 뭐 미케 선수가 쭉 뒤에 기다려 5명이 와서 아래쪽 확보를 했고 지프릭 선수도 시작. 이동하면서 전초기지를 가져갑니다. 서로 전초기지 교환이 되는 가운데 바이퍼 역시 1레벨 맹독 공격 준비해주고 있고 신의 가우가 찍혀있는 첸. 아마 첸이 상대방 위치에 따라서 필요하면 신의 가우 써가면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첸의 위치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겠죠. 미드 쪽에서 첸이 남아주면서 일단은 룬부터 가져갑니다. 룬 두 개. 그리고 바꿨어요. 박쥐기수가 최대한 바꿨는데 문제는 안쪽에 설치해둔 이 관찰와드가 최대한 시야를 봐주려고 하고 있고 자, 이 관찰와드 솟대와드네요. 오랜만에 보는 솟대와드죠. 감시 솟대. 한섭이 아직 있을 무렵에 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바이퍼 미드 자, 무난하게 가지고 있고요. 망열고리 두 개. 대신에 이제 복수 선수가 뜨는 아니, 여기서 근데 디나이. 자, 디나이 하나 당했죠. 그리고 복수 선수를 최대한 괴롭혀 주고 있는데 오프레인으로서 그리고 미드레인까지 크립을 빼주고 있고요. 아마 미드 가시메테즈 붙인 것 같긴 합니다만 바이퍼 상대로 서는 건 불가능하니까 싸워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엽장이 여기서 원거리 크립 디나이할 수 있나요? 한 대도 아 이거 디나이가 원골 크립 디나이가 된 건 좀 아쉽죠. 그래 지금 복수 선수 아니 방금 포탑 쪽은 아니랬죠? 자 선취점 예약됩니다. 자 일단 가시메테즈를 1픽으로 뽑은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데 지금 무난하게 바이퍼 그냥 위로 불러내서 바이퍼를 모플링에 붙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면무사가 미드에 서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컨카 스틱은 있지만 바로 포탈을 타면서 살아남는데요. 아 근데 그 집으로 근데 이거 집으로 눌렀어도 죽긴 하는데 문제는 포탈 누를 거면은 차라리 안 죽는 게 낫거든요. 지금 원골 클립 3개를 일단 태엽제가 와서 경험치 2렙 찍습니다. 박쥐기에서 지진수사 조합에 일단 컨카가 레인저 제대로 말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물론 가시메테즈도 상당히 말린 상태로 시작을 하지만 상대방이 가면무사인 만큼 이제 슬슬 복구되죠. 중요한 거는 이 바이퍼 레인인데 바이퍼 첸 레인에서 첸은 아직 스킬을 안 찍고 있습니다. 자, 채시 선수가 만약에 1차로 포탈을 타고 싶었으면 바로 옆이 아니라 바로 좀 아래쪽을 찍었어야 되는데 좀 급했던 것 같긴 해요. 자, 박쥐기수는 그래도 여기서 지프릭 선수가 조금 괴롭혀주고 있긴 한데 빠집니다. 이거는
스톰 끝나면 진윤슬슬 오거든요? 지금 슬슬 가로막는 각도 잡으려고 오고 있지만 이거를 대충 시야로 파악한 것 같죠? 자, 마드라 선수도 물론 이제 파밍 자체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레인전에서 너무 가시 스택이 쌓이면은 힘듭니다. 환영화 룬 가져가주고 있고 챙이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사티루스 추방술사 활용해서 그냥 이 시야 이제는 보였거든요 확실히 혹시 선수 그냥 봅니다 그냥 지나가요 첸도 그냥 가요 왜 여기로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좀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가둬놓고 박지기수 자 스턴을 넣었는데 아 균열 넣어주면서 살리고 지프릭 선수 이러면은 첸 옆으로 들어가면서 살아남죠 자 그 와중에 바이퍼는 미드께 서고 있고 마드라 선수 일단 폭 선수 찾아내는데 슬슬 아프죠 일단 체력 회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면서 아직 4레벨이 아니라서 치유 와드가 없습니다 자, 스택 한번 써야 되는 상황 자 코이퍼 선수는 체시 선수와의 레인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파도의 지배자 맞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계속 뒤로 빠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포트를 빠져있는 가운데 위쪽에서 2대1로 바이퍼 잡아냅니다 너무 바이퍼를 혼자 내버려 뒀죠 물론 바이퍼 아직까지는 독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혼자서 버림받을 만한 그림은 아니고 4분룬 아 안쪽에서 인비룬을 가져가고 포탈로 일단은 힐을 빠집니다 자, 바이퍼 위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태엽장애와 함께 레인저 써주고 있습니다 자 지배 선수는 이번에는 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몇 분 한 번 죽긴 했어도 과시메 뜨지 막타 잘 치면서 복구했습니다 일단 수입으로 봤을 때는 가면무사가 1위긴 해도 막타 수는 뭐 높은 편이고요 마드라 선수는 그냥 스킬까지 막 써가면서 수입을 최대한 늘려주고 있습니다. 박주기선 다시 한번 아까 가시메테즈 하는 것처럼 일단은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주고 있는데 양팀 다 초반에 좀 포탈 미스가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교환이 이어지고 있고 지필 선수가 신발과 함께 룬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룬 먹으러 가는 척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바이퍼와 함께 노를 주는데 지필 선수 안쪽에 들어가요. 그냥 붙었는데 데미지가 조금은 아픕니다. 미케 선수 일단 2스택까지 쌓였는데 지프릭 선수도 좀 체력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로 이탈해주고 있고요. 자 박지기 선수는 계속해서 크립대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잡으러 오진 않고 있고요. 어? 짐꾼? 체시 선수가 자 포탈 근데 포탈을 이제서야 타거든요. 체시 선수 따라왔다가 그냥 미드로 돌아오죠. 양팀과 좀 기묘한 레인전 이어지고 있는데 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어차피 저거는 포탈로 빠질 거였고요 자, 재단 먹다가 이탈하는데 지프릭 선수 와서 길막 해줍니다만 이거 닿죠 아 사거리 잘 써줬습니다만 이러면은 뭐 전초기지 뺏긴 합니다 근데 이거 이러면 타이거 선수 뭐 죽지는 않겠습니다 웨이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초기지를 둔 신경전 지프릭 선수가 되게 잘 해줬고요 지배 선수는 또 여기서 혼자 남아있는 가운데 또 공격을 당합니다 이제 타이거 선수까지 붙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거 시야로 다 보이긴 하거든요 지프릭 선수도 체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일단 평온의 장화 켜져야 되는 상황 첸이 미드에서 경험치 먹고 있는 가운데 체시 선수는 정글 스택을 정리합니다 그 와중에 마드라 선수가 세이프레인 돌아와서 결국엔 처음부터 원했던 박쥐기수와의 레인전을 가져가죠 박쥐기수한테 절대로 죽지 않고 자 그리고 지프릭 선수가 위쪽에 시야를 확인한 다음에 미케 선수의 짐꾼 잡아내고 크립을 뒤로 돌려줍니다 바이퍼는 무난하게 5레벨까지 찍었는데 일단 막타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그 수입이 가면무사가 1위 가시메트지랑 모플링이 2-3이라는 건 되게 고무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입이 좀 적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턴카와 이 바이퍼의 성장치 또한 그 낮은 편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지프릭 선수가 지금 되게 잘 크고 있어요. 2000골드에 가까 거의 박주기수랑 비슷하게 수입 가져가고 있고요. 바이퍼 막타 잘 쳐주는 가운데 일단은 타이거 선수 스턴 넣어주면서 복시 선수 함께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선택 바로 해주죠. 바로 옆에 챔도 있고요. 챔 매우 공격적인 피해에다가 컨카 이거 궁극기 있습니다. X? 아니 X? 오히려 위쪽에서 지니스사 먼저 잡아주고 X와 함께 자 궁극기도 아직 안 쓰고 있고 황천 극독도 없는데 지금 조금 애매했죠? 분명히 유령선도 있었는데 모피즘 X 쓰고 나서 연계가 안 됐고요. 일단 위쪽에서 타이거 선수 잡아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뭉친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감염무사 일단은 웨이브 지워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자신도 웨이브 풀링해가지고 중립크립과 함께 분노의 칼날을 먹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전초기지 일단 다이어 쪽에서 두 개 다 가져갔고요. 오플링? 계속해서 압박 들어와 주고 있는데 미케 선수 시야 이제 보입니다. 이제 뭐 파도영상 시간이 별로 일단 스턴 넣어주는데 파도영상 1초! 빠져나가지만 뒤쪽에서 이제 포탈을 타야 되는 거는 바이퍼 팩스 선수 나가는데 다면 공격 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좀 멀었죠. 오플링께서 생존 잘하고 있고 이것도 첼시 선수 잡으러 가나요? 이거 그렇게까지 막 동선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자 물론 그 와중에 마드라 선수가 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뭐 가면무사만 잘 크면 된다라는 느낌이고 원래 가면무사가 자 아니 근데 이거 레이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 서로 잘 줄다리기 해주고 있죠. 꿋꿋이 파밍하고 있는 가면무사가 일단 수입 1위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한번 싸워주러 왔다. 아스텍 정리하는 가시메테지, 2호와 함께 2호 가시메테지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나요? 채시 선수 와가지고 조금만 스택 훔칠 수, 근데 스택 훔치기 직전에 와서 아마 경험치 조금 먹으면 먹었지, 템을 뺏거나 하진 못합니다. 자, 재단. 함께 가져가고요. 강철 숨나무 가면무사가 가져가는데 스탯을 더 올릴지 봐야겠습니다. 집으로 보냈네요. 이러면은 뭐 컨카가 먹을 수도 있고요. 바이퍼도 충분히 지금 스탯 많이 고픈 상태고요. 이거 뺏을 수 있나요? 컨카까지 밀어 무빙 쳐주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오히려 레디언트 쪽에서 마지막 반전으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러 분명히 온다라는 건데 컨카가 보고 오프링 발견. 컨카는 또 왜 레벨이 8이죠? 재단, 이거는 재단이 아니라, 전초기지 먹는 것을 막지 못했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섯 명이 왔기 때문에, 킬과 함께 가져가자. 문제는 OG 시드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킬 내주고 룬 3개 가져갔죠? 전초기지 서로 가져가고. 가시메트지가 왔는데, 가면서 10레벨이에요? 아니, 왜 10레벨이죠? 황천극도 깔아주고 등이 그저 그랬어요. 광기 가면 켜주고 가면무사 포터까지 밀어줍니다. 바이퍼 이거는 이제 체니 오면서 그냥 이 유령만 써준 게 아니라 바이퍼 소환까지 해주는 식의 플레이 체니 경기를 조율해주고 있고요. 자 미드레인에 스턴 쓰면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컨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컨카 이제 9레벨 여기서 찍을 생각이고요. 위쪽을 막기 위해서 가면무사 슬슬 12레벨 찍혀요. 12레벨 찍히고 난 이후에 궁극기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무사발톱까지 써가면서 막타를 포탑 상대로 쳐내고요. 오플링 7레벨, 하지만 인세이너 선수의 2호가 6레벨이긴 합니다. 재배치는 아직까지 안 찍혔고요. 바이퍼는 사실 이제 그냥 황천극독을 쓰는 기계일 뿐이죠. 자, 2호 오플링 계속 파밍 이어주고 있고요. 자, 코어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1차부터 밀러 오는데, 바이퍼가 미든, 이거는 고립됐죠? 하지만 지프릭 선수가 와서 밀어주고, 정확한 세이브 하지만, 2호가 와주고, 박지기수가 화염폭탄까지 써주면서 뒤로 밀어주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미케 선수가 킬 가져갔는데, 위쪽 2호, 하지만, 연결 바로 끊기고요. 뒤쪽에서 복시 선수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인세인 선수 살아나갑니다. 채는 조금 더 UTL 쪽 크립트 끌고 다녀주고 있는데 일단 모플링 그래도 힘 변환 킹 켰습니다.
목표지점 X 잘 돌렸고 뒤로 계속 밀어주는 와중에 파동영상 쓰지마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도 2호가 돌아와 주면서 세이브 됩니다. 계속 좀 잘 가나요? 2호가 걸리긴 한데, 2호 걸렸어요. 그러면은 마드라 선수까지 왔고 인세이 선수 연결 1초 써서 X 걸립니다. 목표점 X로 연결 끊어내고 인세이 선수 돌려서 잡아내고 가면서 킬 먹는 가운데 자 분사의 검 준비되고 있고 스택되어 있는 정글 정리가 됩니다. 바이퍼까지 어느새 와있고요. 바이퍼는 염동시판에 준비 중. 서로 약간 스킬 연계가 화려하고 오치시드 상당히 침착하게 리퀴드의 이런 탱킹이면 탱킹 혹은 생존력이면 생존력 전부 다 제거해내고 있네요. 걷어내고 마다라 선수가 6850까지 수입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되게 기묘한 템포로 진행된 경기예요. 13분에 일단은 오지 시드가 이런 혼도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면서 일단 4000골을 앞서 나갑니다. 상당 부분은 이런 코어들의 수입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태업장애가 로밍을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3100까지 올라왔어요. 뭐 초반 타워도 있고 루니득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타워 하나 만회하면서도 4000골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팀 리퀴드. 뒤쪽에 누군가 올까봐 계속해서 탐색의 시야까지 보고 있는데 포탑 계속 압박해주고 있고요. 마드라 선수 일단은 체력 회복 자신의 치유 와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딜링 최적화 건무 찍어주고 있죠. 궁극기 2레벨도 치킨이 찍혔는데 타워에는 건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레벨 치유 와드라도 옆에서 신의 가호 받고 있으면 어떻게든 체력 증가 잘 들어가고요. 막트 쳐주고 있는 가운데 미드 1차 탑 1차 아래 1차 전부 다 밀려있는 상황. 전초기지 먹어주는 복시 선수 전초기지 서로 하나씩 교환되어 있고 대신에 뭐 태엽장애 상대로 지진수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타이거 선수가 이번 게임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지프릭 선수 일단은 8레벨까지 올라가고 5000골드로 팀 단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오지시드 일단 로샹께서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하필 폭풍수사가 연쇄번기까지 써주면서 밀어주고 있는데 바이퍼 맹독품 계속 넣어주고 있지만 이거 만화에 뭐 약간 제한이 있죠. 그래도 스택 계속 5스택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2대 치고 맹독 공격 넣고 2대 치고 맹독 공격 넣고 하면 돼요. 아이기스 먹으면서 가면무사 템 두 개에다가 코어템 두 개에다가 불멸의 아이기스까지 정말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거 잘못하면 잘못 만나면 2호 그냥 죽어요. 연속 백이 한 번에 죽습니다. 자, 가면무사는 여기서 이제 산화 야차까지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럼 미케 선수가 잘 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트도키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고 오히려 가면무사 파밍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플링. 자 그리고 쿠스테왈이 타이가 쪽에 그 8 보호대가 나와가지고 가면무사 여기서 8 보호대까지 끼면서 스탯 완전히 올리고 싸움 들어가면은 이거 조금 아플 수도 있거든요. 자 8 보호대 반대쪽에도 등장을 합니다. 8 보호대는 바이퍼가 내가 깨야겠다 민첩으로 끼고 다닙니다. 자, 포탑 계속 압박 넣어주고 있고 구성 크립이 등장합니다. 오거 얼음 마법사가 방어력까지 올려주고 있는 가운데 태양의 문장까지 나왔어요. 펑커 태양의 문장. 자, 일단은 적정구역 계속 돌면서 파밍하고 있는 가시멧 뜨지만 자 짐꾼? 짐꾼 또 잡나요? 또 사망? 짐꾼 두 개 사망. 자 뭐 안쪽까지 가서 파밍한 다음에 포탈 빠지는 플레이 그러면서 위쪽 박주기수 상대로 일단 가면무사 파밍 들어오는데요. 박주기수 일단은 여행의 장화 전멸단검은 곧 있으면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진세 전멸단검이 좀 늦춰지고 있고 가시멧돼지도 아직까지는 템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아닙니다. 이전 경기에 가시멧돼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플링도 아직은 파밍 중이고요. 궁극구살 돈은 나왔습니다만 투명화 먹고 태엽장이 들어갑니다. 감시하듯이 있나요? 자 위쪽으로 시야 쭉 보면서 들어가고 있고 자 박지기수가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잘 빠져나갑니다. 느낌은 왔죠. 아 목표점 X 걸리고 일단 돌리면서 궁을 썼지만 재배치 위치가 좀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타이거 선수를 살리는데 재배치를 활용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뭐 살려줘야죠. 근데 아래쪽으로 포탈 타면서 못 풀린 거 합류하는 박주기수 이거 알고 있나요? 다이어 탐색에 바이퍼 걸리고요. 바이퍼도 파밍 계속 이어지면서 용의 비늘까지 뽑아냅니다.
슬슬 8보호대를 진짜 좀 가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방어력과 공속보다는 8보호대로 밀착 끼고 있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용의 비늘은 누가 가져가나요? 그럼 허리를 홀령 단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것은 지프릭 선수. 가면무사 일단 마나 열심히 태웁니다. 아, 가시메 뜨지, 마나가 연속빼기 고립시키고 잡아냅니다. 거기다가 황천 극도까지. 그러면서 체내 화루가 20분 전 3차 푸시에 들어오고 있죠. 자, 가시메 뜨지 골드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시메 뜨지 캐리력을 발휘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수익 확 깎이는 가시메 뜨지. 물론 오프레이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시메 뜨지가 어느 정도 골드 이득이 없으면은 활용이 힘들다라는 거는 잘 알고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그래도 진수사 슬슬 전멸한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2차를 밀진 못했고 3차 내주고 원거리, 이것도 이제 오지 시드가 급하게 근접을 친 게 아니라 원거리 쳤기 때문에 이 체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접 병은 결국에는 그 체력이 회복이 되는데 반대는 아니죠. 바이퍼 누군가 파밍하러 올 것이다. 전멸하금 직전이라서 먹고 싶긴 하거든요. 스킬을 통해서 먹나요? 타이가 선수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이거죠. 전멸한검 50골드 먹고 죽을 수 있나요? 50골드 먹고 이거 먹으면은 아! 전멸한검 직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골드부활을 쓰면은 전멸한검 절대 못 나옵니다. 다시 건물 치러 가죠. 자, 계속해서 가시메뜨지는 아래쪽을 파밍하고 있고 그냥 이번에 생각보다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던 웨이브 잡히고 병영을 내주게 됩니다. 바로 3차 가나요? 감염무사 3레벨 치유화드 있고요. 치유화드 놓고 그냥 때립니다. 강화의 문양 한번 써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난 지진술사. 아직 전멸하금 아직은 안 샀어요. 자, 병영이 19분에 밀립니다. 집에 가면서 일단은 템과 체력을 채워가지고 왔는데요. 수정검 나오면서 이제 슬슬 컨카도 딜링 올릴 생각이죠. 태엽장에는 홀령단지. 자, 차지 4개 있고요. 만투부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홀령단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음 템을 다른 여타 템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실황의 지팡이로 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모플링 입장에서도 기분이 되게 나쁘고요. 여기서 바로 홀령의 검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감염사 산화 예차까지 나왔고 그냥 너무 잘 크고 있는 상황. 감염사 12,000골드 이득. 2위 또한 좀 유틸템으로 시작한 컨카입니다. 컨카 태양의 문장에 이어서 수정검까지 나왔고 이제 7호의 지팡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공세를 잡으면은 그것을 계속 누치지 않고 이어나가는데 가시메테지 일단 천상의 미니창 나왔지만 지금 뭐 망토만 있다 뿐이지 뭐 다른 템들 뭐 약간 파이프라든지 아무것도 나왔지 않아요? 자, 공 잘 들어왔는데 그래도 맞았고 지피선수 잘 캔슬! 지진술사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진술사를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는데 일단 균열 아직 남아있고요. 아, 이거 한 번에 카운터가 가능했었는데 진주사 카운터 직전에 태엽장이 너무 잘 들어오고 2호 정수반지 쓰지만 사망합니다. 재생화 활용하는 가시메뜨지. 하지만 마다라 선수 상대로 좀 힘들어요. 강화의 문양도 없고 그냥 때립니다. 너는 콧물을 써라, 나는 건물을 때릴게. 아, 디나이는 시키지만 지금 디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디나이 상관없습니다. 마드라 선수 입장에서는 포탑을 밀면은 미션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이퍼 언제 올지 몰라요. 아, 이거 바이퍼를 부르는 목표점 X. 하지만 제대로 지진파공은 3명한테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체니까지 들어오고 모플링 마나 다 떨어지는 가운데 이어가 계속 힐링해주고 있죠. 복시 선수 마나 없고 밀려나가면 사망. 마드라 선수 일단은 재배치로 빼주지만 문제는 타이가 선수는 재배치로 못 빠져나가요. 모플링은 살렸지만 기지와 다른 아군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재배치로 빠지면은 밀리면서 죽나요? 밀리면서 죽네요. 네. 지진파 공명 쓰긴 썼는데 큰 의미가 없네요. 미케 선수 목표점 X 걸려있고 자, 이건 파도 영상으로 잘 피했습니다. 파도 영상에 정말 좋은 타이밍을 썼는데 문제는 4차 지킬 수 있나요? 골드번 없어요.
체내도 체내 메커니즘이랑 신의속계 쓰니까 지진파 공명 그냥 그대로 무효화되고요. 리퀴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에 내면서 약간 초반에 레인 수압이 되게 재밌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시드가 그 와중에 마다로 선수 꾸준히 키우고 그 마다로 선수가 체내 중심으로 톱탑 철거하기 시작하니까 스노볼이 너무 급격하게 굴렀고요. 그리고 지프릭 선수가 타이거 선수 완벽하게 마킹해주면서 팀 리퀴드 이번에 약간 프라티형의 질때랑 좀 다른 의미로 약간 무력하게 패배를 해버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리퀴드 4킬밖에 기록하지 못한 상태로 오지시드에게 내주게 됩니다. 오지시드 역시 이제 내노라는 팀인 뭐 아직 팀들까지는 아니고 2G와 1대1을 기록한 만큼의 운영 보여주고 있고 챈을 되게 잘 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주기수라든지 모플링을 중심으로 가는 거. 다만 모플링 키우려면 가시메테즈 굳이 또 이거를 먼저 꺼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하튼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이제 오지 시드가 가져가고, 오지 시드가 이런 공격을 여전히 정말 스노볼링을 되게 깔끔하게 굴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체시 선수의 초반의 미스를 제외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지베 선수야 뭐 오프레이너다 보니까 서포트들이 빠져있는 틈에 좀 킬을 내줄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잘 복구를 했고요. 자, 전반적으로 오지시드와 팀 리퀴드 이건 마지막 공성으로서 용의 비늘까지 끼고 압박을 들어갔는데, 자, 뭐 딜링에 있어서야 뭐 항상 그렇다 치지만 사실 바이퍼가 제일 많이 왔어요. 딜링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건물 딜링의 용 딜링보다 높을 정도로 서로 간의 싸움, 오히려 팀 리퀴드 싸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다는 느낌이 큰데, 특히나 이제 중앙 2차 타워, 중앙 다이어 2차 타워 근처에서 지진술사 균열 직전에 지프릭 선수가 갈고리탄 넣어주면서 모든 템포 끊어주면서 그게 사실 이 경기를 알려주는 단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팀 리퀴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지시드가 항상 한 걸음 앞에서 그것이 운영이든 뭐 포탑 푸시든 아니면 스킬 활용이든 앞서 나가면서 잘 마크를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자, 그만큼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더 잘 정돈된 모습으로, 사실 뱀픽을 떠나서 방금은 좀 운영? 그리고 초반 레인전에서의 눈치 싸움도 그렇지만 서로 간의 그런 눈치 싸움, 그런 좀 심리전의 영향도 컸다라고 봅니다.